돌아올 땜추. 노래 좋은데? 아, 이건 그냥 그림이구나. 얘가 그레텔인가 봐. 트위터를 안고 있고. 잘 가라. 이 지긋지긋한 현생. 나는 떠날란다. 저벅, 저벅. 아! 인비테이션. 초대장을 받고 어느 집 앞에 왔습니다. 멜빵을 메고 있어요. 헉! 편지에는? 사랑하는 그레텔. 새밤이 지나고 만나자. 그동안 착하게 지내야 한단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가 얘만 두고 어디로 떠났나 봐. 이 독후 꿈물 같은 건 뭘까? 그리고 나무가 약간 사람처럼 서 있어요, 얘가. 그죠? 이렇게. 이 몸 등장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런 꼬마를 두고 어디 간 거예요? 새밤이나 혼자 지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손톱이 없어요. 무서워요. 문 열렸어. 끼익. 뭐야? 끝? 3일을 버텨야 되나 봐. 데이 1. 어머, 깜짝이야. 씨. 깜짝이야. 아, 죄송해요. 습격당하는 줄 알고. 마담 윈슬로의 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별장의 집사 길버트라고 합니다. 별장에 집사가 있네. 곰이지만. 그레텔님은 앞으로 3일간 이 저택에 머무르면서 마담 윈슬로의 심부름을 해야 합니다. 간단히 할 일과 저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그날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첫날. 마담 윈슬로? 그게 누구야, 씨. 아, 칵테. 여기 담배 펴도 돼요? 그레텔 너무 너무 그 비행 청소년인가? 어린애 같던데. 이렇게. 착실 착순위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주택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지만 복도 부분을 클릭하면 즉시 그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텔레포트가 빨간색일 경우 텔레포트 할 수 없습니다. 어? 에? 이 빨간색은 뭐야? 이러면 이동 못 한다는 거구나? 2층? 마담 윈슬로의 방. 일단 저에게 초대장을 주시겠습니까? 초대장을 얻었다.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레텔. 이제 첫 번째 일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방을 잘 둘러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평범한 의자다. 커튼으로 가려진 그림 같다. 길버트한테 혼날 것 같으니 만지지 말자. 평범한 전화기. 왜 자꾸 평범하다 그래? 먼저 장작이 필요할 것 같아. 아픈 자식을 간호하는 어머니의 그림이다. 헉, 이건 뭐야? 여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헉, 사라졌어. 뭐야? 아! 퍼즐이다.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어떡하냐.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맞춰? 나 이거의 법칙을 잘 모르겠어, 이 퍼즐 항상. 블록 탈출하기 퍼즐은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알겠는데 얘는 모르겠어.
얘를 일로 보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어? 이게 이렇게가 아니었네? 대가리가 아, 이 사람이구나. 아, 맞네. 가리가리가리 대가리가리가리 와리가리와리가리 이렇게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I got it. I got it now. No. I don't got it. I got nothing. 이 게임 플레이 타임 1시간이라고요? 지금 여기서 1시간 쓸 것 같은데? 아니 아가씨 이 사람 이 아가씨 대가리를 얘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알겠어. 이렇게 해 바로! 이렇게 해 바로! 근데 얘를 여기로 옮겨야 돼. 얘를 여기로. 이게 여긴가? 이게 얘네... 에...どうして? 이거 한 시간이라는 거 그냥 한 번 추라이 해보려고 한 시간 지나고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면 한 시간 남았다고 할 것 같아. 도대체 이 퍼즐은 어떻게 하는 퍼즐이야? 진짜 모르겠네. 꿀팁이 있어? 자, 옮겼다. 어, 얘는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너 이리 와. 감사합니다. 오. 아, 목 탄다. 아, 길버터 기다리고 있어? 졸라 오래 기다렸겠네. 아, 장작이 여기 있구나. 차가워서 만지기 힘들다? 어? 이 구슬로 녹였어. 가위를 얻었다. 장작을 얻었다. 물을 줬으면 좋겠다. 내 길을 촉촉하게. 뿌리야 뿌리. 열매가 빠지지 않아. 줄기를 자를 만한 도구가 있을까? 여기 있지? 불의 열매를 얻었다. 아, 불의 열매로 장작을 지피는 건가? 어이씨, 깜짝이야. 장작을 놓고 불의 열매로 화끈하다. 불을 붙였으니 이제 길버트에게 돌아가자. 돌아버리겠네. 그럼 두 번째 심부름을 시작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은 귀찮네요. 죄송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할 일이 장식장 정리하기 맞지? 네네, 맞습니다. 장식장 정리한 후에 마담 윈슬로와의 저녁 식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어.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네가이 시마스. 단! 잠긴 문은 굳이 들어가려 하지 말고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연 속에 얼굴 같은 게 보인다면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 그곳을 바라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응, 알았어. 전화기가 울린대. 여보세요? 네? 네, 저 맞아요. 네? 검사, 경찰, 아, 서부지검에, 아, 제 통장 계좌번호요? 비밀번호도 말해야 돼요?
어, 진짜요? And who am I? That's a secret I'll never tell. You know you love me. XOXO. Gossip. 인형이 가득한 방에서 파랑새는 소식을 전하는 새야. 잘 챙겨두도록 해. 혹시 그 파랑새가 트위터? 아 참 이건 비밀이야. 무슨 전화지? 지 할 말만 하고 끝내. 싹 바가지 없는 자식 같으냐고. 완전 트위터가 따로 없네. 잠겨있다. 여왕벌이라 적혀있다. 여왕벌처럼 보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 4. 왕관이 필요한 거야? 그릇에 액체를 부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머 깜짝이야. 어라? 여기가 아닌가? 잠겨있네. 이 엄청나게 큰 꽃 붕알은 뭐지? 야, 너 뭐냐? 우리 지난번에도 이걸로 엄청 고생하지 않았나? 어. 1 만들었고 3을 채운 다음에 킹밖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겠네요. 뭐라고요? 5에 있는 걸 3에 가득 채워서 그걸 8에 넣으면 4? 8에서 5에서 3을 빼 2 1을 만들고 5 가득 3이 4도 모르겠어. 8에 1을 만들어. 8에 1을 만드는 거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만들었더라? 어! 만들었다. 3에 1. 근데 8에 1을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에 1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 뭐야? 뭐야? 어? 이게 아닌데? 됐다는! 에헤. 여기 4라고 적힌 왜 벌한테 물병을 한번 줘볼게요. 여기 도대체 뭐가 있을까? 왕관? 이 녀석한테 왕관을 씌워줘야겠다. 이곳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꿀단지? 헐, 설마 얘한테 꿀단지를 주는 건가? 꽃이 썩었잖아. 세상에 세상에 마생에 무슨 일이야. 장미 열쇠? 어? 파란새. 이 인형은 아까 전화에서 말했던 파랑새 인형인가? 그럼 내 이실을 뭉치는 뭐지? 가위를 졸라게 잘라주자. 장난감 전화기잖아.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챙겨보자.
장난감 전화기로 무언가를 할 수 있나 봐. 잘라서 머리, 몸통, 팔다리를 따로 구분하래. 장미는 맨 밑에 오게 하고, 곰돌이는 X는 어머 깜짝이야 씨. X는 맨 위. 어 근데 장미는 맨 밑에. 아 얘 말하는 건가 이 장미? 체크가 중간? 얘도 여긴데? X 뭔 말이지? 가위가 필요할 것 같다. 인형을 자르다가 가위가 망가졌어. 인형 머리를 얻었다. 인형 몸통을 얻었다. 인형 팔다리를 얻었다. 잘 정리했다. 잘 정리했다. 잘 정리했다. 뭐야? 이건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긴가민가니 모양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이 세 칸인데 왜 네 줄이야? 아 가로가 아 이게 가로 기준 이게 세로 기준인가 보구나. 세로가 문양 가로가 눈 모양인가? 그러면은 가운데가 X로 정렬하되 체크 곰꽃. 이게 체크인가? 체크 곰꽃 이렇게 체크 곰꽃 X. 그 다음에 왼쪽이 까만 눈?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무슨 얘도 그냥 까만 감고 있는 눈인가? 팬더도? 일단 이렇게인 것 같아. 이렇게고 체크가 아 체크가 맨 위다. 체크가 맨 위. 그다음 곰돌이. 저녁 만찬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칼같이 데리러 오네? 뭐야 갑자기 너무 사람이야. 어서오렴 그레테. 안녕하세요. 그 도라에몽씨? 아 아니 마담 윈슬로.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지는 않았니? 네. 대견하구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네?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를 도우러 왔다고 들었는데 나의 말동무도 되어주겠니? 이 별장은 너무나 외롭단다. 네, 그럴게요.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 마담 민슬로, 뭔가 주머니에서 무엇이든 꺼낼 수 있는 분 같아. 어? 피리 부은 사나이다. 그 피리가 그 사나이가 알고 보니 마담 윈슬로? 어? 아 시발 깜짝이야. 아 나쁜 꿈을 꾼 것 같아. 무서워. 엄마 시바 아빠 시바. 그래도 인형이라도 있어서 시바 다행이야. 다시 자기가 시바 무서워. 잠에 들지 않는다. 길버트, 도움이 필요할 땐 길버트를 찾으라고 했어. 그런데 너무 어두워서 움직이기 무서워. 방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
빛나는 꽃을 얻었다. 어라?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었던가? 여기에 길버트가 있을까? 들어가 볼까? 볼까 말까? 어? 아, 뭐야? 어제 그것 꿈이었을까? 뭐지? 일단 오늘의 할 일을 확인해보자. 뭐지? 길버트? 길버트 너니? 오, 맞삼바 길버트? 길버트니? 빛나는 꽃 못 뽑네. 얘는 뭐야?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이 트위터 뭐야? 뭐야? 어? 이 첨삭 뭐야? 티파티에 쓸 홍차를 준비하기. 마담 윈슬로 티파리. 독촉하지 마. 어 뭐야? 응 그런데. 뭐가? 뭐가? 아리아나 그런데 어제 복도로 나가니까 이상한 문이 생겨있었고 이상한 게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 예? 내 얼굴이 이상한가? 나쁜 꿈을 꾸셨나 보군요. 이상한 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 그게 길버트인 줄 알았어. 그 이상한 게 아무래도 낯선 곳이어서 악몽을 꾸신 것 같은데. 사람 얼굴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안 되죠? 오늘은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겠습니다. 약 탈라 그러나 봐, 수면제 같은 거. 그럼 이제 오늘 일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인형과 열쇠 여기다가 놓고 가자. 왜? 저거 사다리? 이 사다리가 있으면 저 찬장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세 번째 병에는 바다가루가 들어있어. 독초가루는 바다가루와 나란히 붙어있어. 꽃잎가루 병과 허브가루 병은 나란히 붙어있지 않습니다. 허브가루는 제일 왼쪽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앨리스. 세 번째 병에는 바다가루가 들어있고 독촉가루와 바닷가루는 나란히 붙어있대요. 그러니까 얘 아니면 얘겠죠? 꽃잎가루 병과 허브가루 병은 나란히 붙어있지 않고 허브가루는 제일 왼쪽에 있지 않다. 어? 아니야. 아, 틀렸나 본데. 이렇게네. 아 뭐야. 파란 찻잎, 빨간 찻잎, 초록 찻잎. 아, 이 색깔을 독촉가루에 맞춰서 색깔을 만들어야 되나봐. 아까 독촉가루가 파란색이었나요? 뭐야? 흰색이랑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섞으라는 건가? 시안 가루? 화이트 가루? 화이트 가루, 시안 가루.
마젠타 가루? 에? 그 얘는 셋을 다 섞어야 되는 거야? 오! 아, 홍차 가루. 오. 티팟에 홍차 잎, 독초 가루를 넣고 끓인다. 아, 아, 여기 있구나, 티팟이. 아, 그랬군. 이걸 열었어야 되는구나. 오케이, 물을 담을게요. 물을 잠그고. 불부터 켜야 돼? 뜨거, 이씨. 헉! 봉제선 같은 게 있었어, 방금. 이상하다? 착각이, 이까, 으까. 뭐야? 나, 봉제되고 있어. 독초가루를 넣는다. 아무래도 독초가루를 타는 게 낫겠지? 독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없겠지? 아방. 아방. 홍차 가루를 넣었다. 어라? 종이컵 전화기가 울리고 있어. 나가기 전에 비밀 레시피북을 확인해봐. 잠긴 찬장을 열면 책을 볼 수 있을 거야. 전화가 끊겼네. 또 지 할 말만 하고 끊고 있. 준비를 마치셨나요? 준비를 마치셨다면 온실로 가시죠. 어, 그게... 아, 아직 다 못했어. 그러십니까? 혹시나 땀만 먹으면 알죠? 그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라? 바닥에 못 보던 종이가 있네? 길버트가 떨어뜨렸나? 바다가루 이파리 넣으면 열쇠가 된다고? 저기요. 식품위생법 위반 아니에요? 반죽? 이거를 빚어야 돼? 이거를 여기다가 꽂아야 돼? 아, 오븐에다가? 어? 어? 야, 방구야. 레시피북? 인간들은 아주 좋은 식재료이다. 과거에는 그것들의 육체를 띠용 했으나 현재는 정신을 더 띠용 하는 편이다. 그것들을 어떻게 띠용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신을 가진다. 이 정신을 가루로 보관하면 오래도록 깊은 맛을 유지할 수 있다. 저 가루들이 다 정신에서 탈탈 털은 거야? 그것들의 슬픈 정신으로부터 오는 짠맛의 가루, 바다 가루. 독초 가루, 이것은 매우 띠용한 가루이다. 그것들의 띠용으로부터 오는 단맛의 가루이다. 꽃잎 가루와 맛이 매우 띠용하지만 띠용할 경우에 띠용하게 띠용! 허브 가루. 그것들의 경계심에서 오는 쓴맛의 가루이다. PS. 이 띠용들은 우리에게 띠용된 것으로 그것들에게는 안타깝게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먹어도 괜찮다는 건가? 아, 뭔 개소리야. 이제 길버트한테 가자. 수고가 많구나. 그랬대! 아니에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제가 해야 될 일인걸요. 홍차가 아주 달고 맛있구나. 꽃잎 가루를 넣었니? 네, 독초 가루를 탔어요. 거짓말 해버렸다. 에쿵 저질렀나. 하지만 왠지 마담 윈슬로 쎄해. 뭔가 쎄해. 고맙구나. 내가 좋아하는 맛이란다. 그나저나 부모님이 보내서 이곳으로 왔다지? 네, 네. 3일 동안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이후에는
네? 그 이후에는 영원히 떠나는 거니? 아, 네. 집에 갈 거예요. 유감스럽구나. 네가 있어서 이곳이 밝아지는 것 같았는데 친구야. 그 뒤로 티타임 이어졌다. 아, 약발 시계 오네. 오랜만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어. 이제 쉬는 게 좋겠다 그랬대. 네, 마담 윈슬로. 내일도 나의 말동무가 되어주겠니? 물론이죠. 데이 2. 아, 졸라 피곤하다. 너도 잘 있었어? 응? 이건 뭐지? 똥? 아, 길버트가 준비한다고 했던 우유구나. 아직 잠들고 싶지 않아. 어라? 열쇠가 이상하게 바뀌었고 꽃이 시들었어. 헉, 전화가 울린대. 또 전화가 왔잖아? 뭐시뭐시. 여보세요? 장식장으로 가. 어, 아까도 그렇고 도대체 누구세요? 봉골레. 전화가 끊어졌다. 정말 이상한 전화야. 가봐야 할까? 그리고 밖은 어두울 거야. 불을 밝힐만한 뭔가가 없을까? 어떠? 이게 뭐야? 진정해. 너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야. 고역마다 깜빡이는 눈은 건드리지 말고 감기지 않는 눈을 찾아. 감기지 않는 눈을 찾으면 2층 장식장으로 가. 지도로 편하게 돌아다니는 건 여기서 통하지 않으니까 조심해. 잘 올라온 거 맞겠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장식장으로 가야 해. 이 열쇠로 열었어. 장식장 안에서 어딘가 수다 소리가 들려온다. 근데 이 인형들이 다 여기 왔었던 애들이면 아까 팔다리 자른 건 뭐야? 쟤구나. 응, 어제 우리들을 정리했다네. 맞다, 내가 찢었지. 그리고 친구들을 찢어서 버리네. 인형이 말을 해? 인형이 말됐고? 불쌍하네. 뭐가 불쌍해? 우리도 그랬는데. 예, 너 조심하는 게 좋을걸? 여기 너무 안심하지 마. 그랬다간 깔봄 당해. 이제 돌아가도 돼. 눈알들은 사라졌을 거야. 너라는 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얼른 방으로 돌아가자. 터스 레전드다. 뭐래? 죄송합니다, 그레텔님. 밖이 조금 어수상합니다. 무슨 일 있어? 지난밤에 누군가 저택을 습격했습니다. 낙서로 저택 곳곳을 훼손시켰지요. 그랬구나. 방금 비명 소리는 뭐야? 마담 윈슬러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저택 낙서를 지우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마담 윈슬러는 장식장 방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네. 오늘은 장식장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청소 도구들을 가져가세요. 뭐지? 길버트룸. 이 무늬들이 뭔가 중요한 힌트인가? 원으로 된 마법진 낙서? 낙서를 치워보자. 지우기 전에 도망쳐! 믿지 마! 여기는 낙서가 두 군데나 있네. 어?
피로 된 낙서들이야 마담 윈슬로가 충격 받으실 만해. 여기가 윈슬로 방인가? 어, 그러네. 나는 무덤덤. 마담 윈슬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느껴. 나는 흐느껴. 지워야 되나? 그냥? 어라? 전화기가 울려. 잠깐. 낙서들은 지우면 안 돼. 로비의 가장 차가웠던 곳에 대신할 도구가 있어. 그 도구로 낙서를 숨겨야 해. 낙서를 숨기지 않고 지운다면 두 개까지는 괜찮지만 세 개부터는 야바이. 도구를 찾아봐야 할까? 가장 차가웠던 곳? 이거? 그래바우스. 맨 처음에 여기 뭐 얼어 있었었죠. 오! 어, 낙서 지역이 개쉽네요. 아, 뭐야. 개껌이네요. 전화기가 울린다. 아리가또. 마담 윈슬로의 방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어. 이제 곧 끝날 거야. 마담 윈슬로께서 그레텔님을 부르십니다. 위안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장식장 방으로 가시죠. 응, 알겠어. 여기 뒤에 누가 봐도 공간이 있는데 못 가는겨? 크레퍼스. 아씨, 안 열리네. 아, 뚜껑 열리네. 두 명이야. 심부름을 하러 왔다지만 손님인데 이런 소란이 있어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마담 윈슬로는 괜찮으신가요? 방에서 똥냄새가 났는데.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두려웠지만 지금은 괜찮단다. 이 방의 아이들이 나를 돌보아주고 있으니. 인형들이요? 이상한 사람인가? 그래! 이 아이들은 나의 발자취들이자 생기야. 소중한 아이들이지. 그나저나 내일 돌아가는 거니? 어, 지금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오늘 습격도 그렇고 밖이 조금 위험할 텐데 왠지 오늘이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냐. 시간이 늦었다. 얼른 들어가서 자려보나. 나는 오늘 이 아이들과 함께 자야겠어. 어, 집에 갈까? 어, 뭐야? A, B, C. 모습 보건가 봐. 오늘이 저택에서의 마지막 날이네? 내일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야. 너도 같이 가자. 네 친구도 우리 집에 있어. 허! 이름이 헨젤이래. 완전 정말 헨젤과 그레텔이야. 뭐야? 아, 대박이다. 너랑 같은 파랑새 인형이야. 너랑은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내일 집에 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잠에 들까? 아니,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어두우니까 꽃을 들고 가자. 마지막이야 그레텔. 손님 방 옆에 잠긴 문을 들어가봐. 그 다음에는 2층 윈슬로 방에 가면 돼. 사진을 찍어놔야 될까? 이런 씨. 이걸로 그 북치는 곰돌이 북을 쳐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나 성질 나오네. 여기?
모르겠다. 여기 적혀 있구나. 점 짝대기 점점 점 짝대기 L L S L A L A B 랩 랩으로 얘기해. 점 짝대기 점은 R A T 실험지 랩 랩 랩 랩 랩 랩 한국인이 가장 발음하기 어렵다는 R 발음이랑 랩. 왔다. 왔다. 딱! 이게 뭐야? 단순한 방이 아니라 실험실이었어, 이런 체인장. 사람을 인형으로 만든다는 거야? 낙서가 있던 곳에 알맞은 색으로 모두 부어. 이걸 내가 역시 그랬군요. 윈슬러 방이 빨간색이었나? 내 방이 녹색? 내 방이 이거 파란색이었나? 길버트가 초록색이라고? 아, 보라색? 잘못된 듯하다. 동그라미가 내 방인가? 잘못된 듯하다. 동그라미가 길버트 방? 아. 잘못. 아, 보라색이 없었나? 내 방이 파란색. 길버트 방 초록색. 뭐야? 이게 내 방 아니야? 에? 낙서 is back! 아, 이게 보라색이었구나.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보자. 2층 마담 윈슬로의 방이었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낙서네.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낮에 마법진을 내가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아, 아까 내가 그 물감 부어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저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저 4층 사는 이웃인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희 집으로 택배가 잘못 왔거든요. 신선식품이라 열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 뭐지? 뭐 여기서 모스부호를 입력하는 그런 게 아니었나? 랩, 랩 그거를 가마솥 연기 좌우? 우우 좌우 좌
아니라는 거 가짜 뉴스죠. 우자 우자? 우자 우자. 지 러스트레이크보다 더하다야. 이미 인형이 되어버린 나와 같은 아이들이야. 모두에게 말을 걸어봐야겠어. 시킬까요, 말까요? 엑스큐즈미. 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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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랍. 마담 윈슬로의 마법 시럽은 한번 마시면 멈출 수가 없다네. 우린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 없어. 그레텔, 내 전화를 끝까지 받아줘서 고마워. 내일 꼭 집에서 보자. 저 시럽이 그 마약 시럽? 나 시럽은 시럽.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레텔님. 그동안 고마웠어, 길버트. 그래. 가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다음에 또 오렴이나. 그레텔, 괜찮니? 네, 괜찮아요. 어제 그 침입자 같구나. 외진숲의 근처택이라서 가끔 탐욕스러운 자들이 침입해오기도 하거든. 샷건? 오늘 나가는 건 위험하겠어. 일단 정문을 잠가주겠니? 나가자.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급부금이랑 똑같아, 진심. 진짜.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너무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최근 발생하는 급성 아동 혼수 상태, 일명 죽음의 잠에 빠진 아이들 현상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어린이용 진통제인 마담 윈슬로의 진정 시럽에 알 수 없는 성분이 아이들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알 수 없는 이에 성분을 이에 판별하려는 이에 시도가 이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마담 윈슬로의 심부름을 하러 갔다고 기억하고 있어 이 또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저택에 간 게 내가 꿈꾸고 있었던 거구나. 3일 동안. 사실은 엄마 아빠는 애초에 떠나지도 않았고 나는 잠에서 안 깨어나고 있었던 거야. 그레텔 괜찮니? 짝짝! 짝짝 엄마? 그레텔 우리가 미안하구나. 네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마담 윈슬로의 진정 시럽을 먹였는데 그 뒤로 네가 계속 의식이 없었단다. 나는 분명히 마담 윈슬로의 저택으로 심부름을 갔었는데. 뭐? 엄마 아빠가 심부름 가라고 해서 심부름 했는데 돈도 안 주고 임금도 안 주고 저택 엄청 이상하고 헨젤이 날 도와줬어. 오 신이시. 오마이갓. 헨젤이 너를 구했구나. 헨젤이? 김헨젤이? 그가 그러드나. 헨젤아 다시 봐서 정말 기뻐. 고마워. 아리가또. 이래서 트위터를 해야 되는구나. 트루엔딩. 그레텔과 헨젤. 헨젤과 그레텔이 아니라 그레텔과 헨젤이야. 그레텔. 와 재밌다. 근데 이런 일이 실화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100년 전에 마담 윈슬로가 독극물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을 잠재우게 했어요? 진정 시럽이라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진정 실업 실화. 아편이랑 모르핀이었다는데? 아니 이거 패키지 그림도 마담 윈슬로의 스무딩 시럽 이렇게 써있어. 마담 윈슬로 그냥 가상의 인물이겠지?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아니네? 진짜 존재하던 사람이었어. 애가 밤낮 없이 우는 애기 키우다가 약을 만들었대. 어머 11년까지 계속 먹였대. 다시 판매하라고 10일까지 열었네. 이렇게 육아가 힘들구나. 60년을 팔았구나. 에이, 아편이랑 모르핀이었대. 모르핀 진짜 엄청 센 진동제잖아요. 장난 아니다. 너무 무섭다.